안녕하세요. 톤토이TV의 임덕후입니다. 오늘은 전늘 가성비 좋고 가격 싸고 좋다는 크리에이터 제품의 2019년도 신제품이고요. 크리에이터 중에 좀 작은, 그리고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제품인데요. 창작자분들도 좋아하시는 제품이에요. 전에 말한 것처럼 부품 구하기도 쉽고 특수 부품들도 많이 있고요. 뭐 제가 보기에 크리에이터라는 문구가 있는 제품은 레고에서 뭐 제일 주력으로 밀고 있는 제품이 아닐까. 어, 와, 이거 신기하다. 어, 이 안쪽이 이렇게 있구나. 이거 마트에서 샀더니 이런 게 있었네요. 저 이거는 그냥 마트에 가서 구경하고선 그냥 샀거든요. 아이고, 잠시만. 자, 크리에이터 제품은 요렇게 세 가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 설명서도 세 개겠죠? 그래서 다른 제품보다 좀 무거워요. 오, 이거 멋있네요. 아기 표현한 것 같고, 요거는 상어. 오, 뒤에, 오, 고래도 있어. 요거는, 네, 대왕오징어. 아, 요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뭐, 제일 메인 표지에 있는 상어를 한번,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다음 거 만들려면 이제 요거 부셔서 만들어야 돼서 우선은 상어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크리에이터는 세 가지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봉지마다 번호가 있어서 하나씩 만들 수 있는데, 요거는 그냥 바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봉지에 잘 보시면 QR코드가 이렇게 있어요. QR코드 찍으면 설명서하고 다 나와서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자, 박스 다 뜯고. 원래 우리 아들하고 같이 만들려고 그랬는데 오늘 조금 일찍 잠이 들어서 오늘은 그냥 제가 혼자 만들고 다음에 한번 같이 아들하고 만들어 볼까 싶네요. 그러면 스타트! 짜잔.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만들었는데요. 예. 뭐, 제품 생각보다 손맛도 있고요. 특수 브릭도 제법 있고, 예. 역시 크리에이터는 실망을 시키지 않습니다. 관절도 양쪽으로 2단으로 넣어서 튼튼하게 만들었고요. 바닷속 풍경 만들고 싶을 정도로, 예. 제품이 잘 나왔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동안 크리에이터 제품들이 대부분 자동차나 뭐 비행기, 그리고 최근에 동물, 강아지, 원숭이도 나왔고요. 드디어 이제 크리에이터 시리즈들이 한 라인이 바닷속으로 들어갔나 봐요. 앞으로 바닷속에 있는 애들 하나씩 나오면 재밌을 것 같고요. 여기 뭐 박스 보시면 뭐 설명서도 있지만
열어볼까요? 세 가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거 좀 가지고 놀다가 심심하면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이렇게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한 두 개 더 사서 얘네들 하나씩 다 만들어서 바닷속 한번 파란색 판 위에다가 꾸며보고 싶네요. 네. 그리고 꽃게. 해저 보물을 꽃게가 이렇게 모은 설정 같아요.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터 제품은 만들고 나면 약간의 부품이 남습니다. 이렇게 작은 부품들, 뭐 잃어버리기 쉬운 부품이나 이런 건 잃어버리니까 이런 여유 부품을 몇 개 넣어줘요. 근데 뭐 이렇게 진짜 큰 부품, 플레이트나 이런 것들은 안 넣어주거든요. 만들고선 그만한 게 남았다 고 하면 예, 만들다가 빼먹은 거고요. 원래 부품은 요 정도 개수대로 예, 조금씩 남습니다. 여유 부품으로 남겨주는 거니까요. 예, 일종의 서비스죠. 예, 서비스니까요. 갖고 잘 따로 보관했다가 뭐 잃어버렸을 적에 끼면 예, 될 것 같습니다. 눈 표현이 아주 재밌게 돼 있네요. 안에 또 투명 브릭을 넣어서 보이시나요? 투명 브릭을 안에 또 이걸 넣어서 표현했고요. 안에 적절하게 표현을 잘 했습니다. 이빨도 표현해서 열고 닫히게. 어, 꽃게 물 수 있나? 금붕어 같은 거 만들어줘야겠네요. 상어가 이거 꽃게 무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참치나 다른 물고기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오. 앙. 네. 이것을 이상 레고 크리에이터 31088 제작 리뷰였습니다. 쓴토이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